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원래 회색 톤이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흰색을 넣어서 여기에 색깔을 이 안에 있는 색이랑 좀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 캔버스를 팔레트처럼 생각하셔서 거기서 섞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서 섞어주시면 조금 부담이 덜 하시겠죠? 네. 팔레트에서 만들어서 얻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다 보면 톤이 어둡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둡게 되신 경우에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전체 톤을 이렇게 밝혀주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얇게 위에다가 그 색을 얹어주시면 마른 다음에 톤 변화를 주시는 거는 진짜 쉬워요. 쉬워요. 네,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 말랐을 때 지금처럼 마르지 않았을 때 톤을 바꿔주시려면 이렇게 아래 색깔을 감안해서 색을 내가 섞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재미있게 작업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밝아졌고 작은 붓을 사용해서 경계면을 경계면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흑점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또 블렌딩 해야죠. 큰일 났다. 블렌딩만 하면은 되게 걱정되시죠. 네. 근데 이렇게 면 블렌딩 하시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면 블렌딩 하시는 건 사실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면은 면 붓자국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좀 그런 효과인데 붓자국 많이 안 남기면서 이렇게 하시려면 이쪽 면들만 살짝 블렌딩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요 면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흰색을 완전히 위에다가 칠해주시는 거예요. 전체를 먼저 흰색으로 조금 칠해주시는 게 좋겠죠. 전체를 밝혀야 되니까. 되게 긴장되시지 않습니까?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긴장됩니다, 저. 네. 자, 밝아졌습니다. 밝아졌죠? 네. 근데 약간 눌려 보이는 느낌인데 나중에 이제 밖에 배경 칠하면서 조금 또 이제 건드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요 밑에 부분은 또 밝잖아요. 네. 밝은 회색을 살짝 채색을 해주시고 유화가 빨리 완성할 수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 유화 근데 유화를 제가 보니까 유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유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되게 차분하셔야 돼요. 저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성격. 선생님 급하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급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굉장히 차분함을 오늘은 차분하게 해야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빠르게 그리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원래 나는 원래 천천히 하는 게 좋아 약간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막 화실에서도 선생님 저는 천천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유화 유화 하시면은 되게 좋은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케치도 막 2-3주씩 걸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화 스케치를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잘 하시거든요. 미 스케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하셔야 물론 수채화도 스케치가 중요한데 사실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하면 채색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되게 빠르게 완성이 되는데 유화는 스케치한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아 차분하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또 어렵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아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요. 수채화에 비해서는 많은 그 시간과 예, 또 준비물을 준비하는 예. 그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예. 정리하는 시간도 좀 걸리고 네, 이런 부분이 있죠. 수채화는 네. 사실은 물이 마르기 전에 네. 공을 들일 시간이 없잖아요. 수채화는 사실은 공을 들여서 해야 되지만 아, 그 또 그것도 수채화에 대한 오해이긴 한데 네. 유아보다는 그렇죠. 유아보다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유아 같은 경우는 수채화에 비해서 진짜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배경 처리를 하고 있는데 네. 배경을 다 그릴 건 아니고 한 요 정도? 요 정도 아,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자가 잘 보일 수 있는 정도로만 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밝은 색으로 전체를 조금 그려주시고 다음 그림자 여기 되게 사방팔방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지금 근데 아, 요게 그림자, 요 뒷그림자만 지금 그렸어요. 네네. 앞에 그림자는 빛 방향들이 되게 많아서 요 뒷그림자하고 요 뒷그림자 두 개만 그렸습니다. 여기도 살짝 그림자 나오는 거를 살짝 표현을 했어요. 네. 이쪽도. 네. 그래서 살짝 없어지게. 선생님, 배경은 네. 그,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그, 단계, 한 네. 어느 정도 단계에서 배경을 깔아주는 게 좋아요? 배경이랑 사실 같이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왜냐면은 배경을 색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도 네. 그림에 굉장히 완성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경하고 함께 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그림자랑 같이 좀 그려줬죠. 오! 오, 네. 그림자가 뒤로 네, 딱 뒤로 빛의 생기죠? 번짐이 네. 딱 나타나네요. 네, 이제. 아, 근데 이거 네. 정육면체는 진짜 소묘로 많이 그려보셨거나 네. 유아 물감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본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초반에 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기초라고 하기에는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과를 다 하시고 사실 작품이나 정물화 같은 거 모사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거를 한번 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보는 게 충분히 이 블렌딩이나 그 어려움, 이 네. 모서리를 그리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좀 한번 경험을 하시고 네. 하시면 좀 당황하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정물화나 이런 게 더 쉽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또 뒤에 블렌딩, 네, 블렌딩 살짝 해줘야죠. 네. 자, 살짝, 네. 살짝. 뒤에는 조금 어두운 회색. 어두운 회색으로. 자 이제 여기가 문제잖아요. 여기가 문제. 여기가 문제죠. 과감하게 일단 네. 일단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유아를 이제 보시면은 사실 유아가 어렵다기보다 사실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쪽에. 네. 저는 사실 어려운 거는 이게 이 물감 다루는 거가 익숙하지 않아서 명암이 어렵다, 색채가 어렵다 이런 것보다 물감 다루는 게 항상 좀 우리가 늘 다루던 물성이랑은 조금 네. 느낌이 달라요. 네. 이게 그 어떤 물성이냐 하면 크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물성이에요. 네. 크림 제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딱 쓰셨을 때 이게 물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 왜 이래? 약간 그냥 딱 발라지고 마르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전통적으로 유화를 많이 쓰셨으니까 또 고등학교 때도 유화를 배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유화 배우기 어렵죠. 그렇죠. 네, 접하기도 어렵고 하셔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실기시가도 그닥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경험 많이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취미미술 하시는 분들은 유화에 대한 좀 동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유화 되게 이제 화가들 경우에는 유화를 그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로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서양화 그러면 다 유화. 유화. 네,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로망이 이제 유화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화하면은 되게 어려운 거, 화가들만 그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선생님의 붓금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여기 이제 요 배경 부분에 좀 더 밝은 거를 칠해 주셔서 중간 톤을 만들어 주시고 네, 블렌딩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한 두세 시간 정도는 훌쩍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밑그림자 그리는 밑그림자 수정하는 데만 두 시간 걸렸는데요. 아, 요 밑에 때, 그림자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또 칠하고 또 망가지고 막. 이게 끝없는 또 이게 한번 이제 침범이 되면은 계속 이게 수정이 들어가줘야 되고 블렌딩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두 시간 동안 정말 그림자만 그리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 초반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재미에 좀 빠져서 좀 그리실 수 있으면 그냥 즐기듯이 이것도 이렇게 됐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고쳐가는 재미를 좀 느끼시면 사실 되게 재밌는 유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오늘 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마른 다음에 좀 할까? 약간 이런 그런 여유 있는 마음. 여유를 좀 찾으시면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즐기실 수가 있는 게 또 유아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현대인들은 돌을 닦아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는데 블렌딩 좀 해서 그 그림자 그림자나 이 배경 붓자국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붓자국이 너무 많이 남지 않게 되게 긴장하시네요. 근데 제가 블렌딩 할 때 왜 이렇게 긴장을 아니, 하시나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약간 와락 그렇게 되면 또 다시 2시간 추가 여기서 이제 와락 잘못하면은 고개 하다가 이 정이 침범하면 다시 와락 대략 난감이죠.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막 그런 얘기하거든요. 블렌딩 지옥에 빠졌다. 웬만하면 조금씩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시쳇말로 블렌딩 지옥이라고 하는 건데 블렌딩이 굉장히 유아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잘 하지 못했을 때는 되게 어려운 점이에요. 세밀한 작업할 때 그때는 맞아요. 정말 치명적이에요. 너무 딱 떨어지게 하려는 나는 자가 되고 싶다. 나는 기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에 빠지시면은 좀 곤란하시고 이 밑에 약간만
조금만 더 만져주겠습니다. 이게 막 마무리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 이거 그냥 선생님 그냥 완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되게 이해를 하는 게 잘못하면 또 다시 맞아요,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잘못하면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말이 쉽지. 네. 갑자기 확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되게 세밀하게 네.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숨도 못 쉬는 네. 숨을 쉬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호흡곤란해. 호흡 참다가 붓이 잘못 나갈 수도 있죠. 맞아요. 좀 내쉬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쉬고 얘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정면에서 한번 비춰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유화 정육면체 완성을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긴장하면서 봤습니다. 네, 보는 것만 해도 좀 긴장되고, 네. 네, 그러셨죠. 네. 저도 이제 하면서 손이 좀 네. 약간 바들바들 이제 네. 실수하지 않을까 계속 이제 신경을 썼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네, 어려웠던 어렵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너무 어렵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요걸 하시면서 면을 그 깔끔하게 면을 깎아나가는 그런 연습도 하실 것이고. 또 이제 면 안에서의 그라데이션 연습도 되실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연습들을 정육면체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육면체 연습하시면서 네,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육면체 계속 어려울까요? 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또 연습하시면서 네. 또 은홍님도 유아 또 연습하시면서 네. 즐겁게 또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원기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h.